샤워 후에 아무리 물기를 제거해줘도 주는 사이사이에 생기는 얼룩과 곰팡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새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청아람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바닥에 자주 끼는 얼룩과 곰팡이를 친환경 세제로 말끔히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주눈에 대고 세제를 쭉 뿌려주시고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해도 벌써 지워진 얼룩들을 볼 수 있어요. 30초 정도 때가 불어나도록 잠시 기다려주고 30초 후에 이런 청소 틈새 소리나 칫솔로 쉽고 재밌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후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얼룩들이 말끔히 사라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소한 곳은 정말 뽀얗게 닦였어요. 이쪽 줄눈에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따라 세제를 묻혀주시고 청소솔로 닦아주시고 물로 헹궈주시면 곰팡이와 얼룩이 마법처럼 사라져요. 여기처럼 아직 청소하지 않은 곳의 물때와 에코프레쉬를 사용해서 청소해준 곳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욕실 줄눈을 친환경 세제로 씹고 마법처럼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또한 평소 줄눈에 때를 방지하기 위해 스키지로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하나의 살림 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사용할 친환경 세제인 그레슬린 에코프레쉬는 친환경 마크도 받아 안전하고 락스나 다른 약품처럼 독한 냄새가 나지 않아 상쾌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상쾌한 친환경 세제인 그레슬린 에코프레쉬로 줄눈 얼룩과 곰팡이 청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용한 제품들의 상세 정보는 고정 댓글 및 영상 하단에 둘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